수족관 바로 위에 채소밭. 수경재배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물고기 배설물이 섞인 물로 채소를 기르는 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이런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의 한 카페. 기다란 수조에서 크고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헤엄칩니다. 수조와 연결된 바로 위 수관에는 상추 등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물고기 배설물이 섞인 물이 채소에 영양분을 주고 채소는 물을 정화해 다시 수조로 보내는 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입니다. 흙 대신 전용 스펀지가 물을 머금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 않아 농약도 필요 없습니다. 아쿠아포닉스를 하게 되면 이제 살균 부분은 환경 제어를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고 살충 문제는 기존의 이제 재배 방식이 완전히 바뀜으로 해가지고 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수족관 위로 채소밭을 쌓을 수 있어 공간 효율성도 높습니다. 현재 채소를 심은 선반이 4단이라면 땅에서 기르는 것보다 공간을 4배가량 넓게 쓰는 겁니다. 고령군은 내년까지 37억 원을 들여 아쿠아포닉스 등 스마트팜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5면에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가 끝나면 신규 청년 농업인들에게 시설을 임대해서 농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언제 어디서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쌈채소가 주를 이루는 근교 농업의 새로운 농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